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수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어 보이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대단히 열악한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의 전후 사정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가치 성장주들에 대한 절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현대차 역시도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전반을 봐서는 그 위기 요소가 많은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위기를 넘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가치 성장 주도주 논리.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나스닥 기술주도 보면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그 수급선이죠. 6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말에 이제 61선이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61선은 우리가 이제 수급선, 수요와 공급을 가름하는 선인데, 61선이 이제 붕괴가 되게 되면, 어떤 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상당 부분 어떤 기간 조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것들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보 전진을 위한 뭐한 3, 4보쯤의 후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죠. 국내에서 본다면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소외된 종목 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죠. 성장성이 있는 성장성을 갖춘 가운데 가치 대비 좌표가 된 종목. 오늘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예상 PBR이죠.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이 대략 한 0.6배에서 한 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죠. 하지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성장성은 우리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동안은 이제 그 시장의 매기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본다면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2차전지 이쪽으로만 매기가 집중이 돼서 상대적으로 못 가는데 이들이 먼저 앞서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현대차라든가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뭐 최적의 어떤 그 수급적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자본이 이동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급도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뭐 기조적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뭐 높다고 해석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LG화학과 현대차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LG화학 역시도 끝났다는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라 일단 그뭐 10보 전진을 위한 한 3, 4보쯤의 후퇴고요. 요번에 이제 그또 22일 날이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 데이죠. 지금 배터리 데이 어떤 그, 뭐 정보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LG화학 쪽이 좀 불리한 얘기가 뭐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하튼 간에 LG화학이 조종받는 본질은 역시 그 상승 흐름을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구글과 이제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차하고 비교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차의 그 파동이 LG화학이 지난 그 6월 달에 40만 원 돌파했던 그런 파동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뭐 오늘 또 방송의 또 핵심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대차의 어떤 그 전기차, 수소차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치 대비 터무니없이 저평가가 돼 있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한 그 성장성,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 1위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 규모는 좀 작다고 하지만 여하튼간에 성장성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500조가 되거든요.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이 지금 40조가 안 됩니다. 지금 한 39조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과정이라고 부른 거죠. 요것도 턴어라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잠시 후에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현대차가 오를 수 있었던 그 커다란 어떤 근거, 어떤 그 근거죠. 그 근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연장선상이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그렇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도 뭐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인류학에 닥친 아주 커다란 어떤 그, 뭐 이슈라고 이제 부른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방송 맨끝 부분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개월에 55만 원이면 뭐 굉장히 또 저렴도 하고 뭐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차의 그 연봉입니다. 연봉.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또 재편집을 했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이제 그 2012년도까지,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4년 동안 주가가 오르죠.
4만 원에서 이제 한 27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한700% 정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올라갔던 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차화정이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차화정이 올랐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결정적으로 엔화 초강세,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엔화 쪽으로 자본이 몰리죠. 그러면서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틈새를 이용해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크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실적도 당연히 좋았어요. 자, 하여튼 그 엔화 초강세는 이제 그 사실 외생 변수죠. 뭐 현대차의 또 혁신 과정 뭐 이런 일정 부분이 있었겠지만 사실 현대차가 뛰어나서기보다도 현대차하고 이제 그 사실 일본차하고 좀 컨셉들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엔화 강세에 따른 반사이익이 현대차 쪽으로 이제 몰린 거죠. 외생 변수에 의한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 상승은 전기 수소차 혁명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가치 대비해서 이제 그 절대적 저평가돼 있고 성장성 풍부하고 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올해 실적도 좋은데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 내용은 LG화학과 한번 실적 사이클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G화학을 뭐 여기 와서 따라가면서 팔자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일단 그 반등을 볼때 현대차 쪽으로 일부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교체 비매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배터리, 기존에 이제 그 LG화학,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테마로 올라간 거죠. 뭐 테슬라는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 항공 우주로 복합적인 요소로 갔는지 하지만 LG화학이라든가 이제 그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그 배터리 테마로 올라간 거죠. 2차전지 테마로 올라간 거고,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 수소 완성차 테마로 올라간 겁니다. 같은 뭐 전기 수소차지만 한쪽은 이제 그 배터리고 2차전지고,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기아차도 좋은데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기아차를 다 사죠. 그게 여러분들 기아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기아차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집단 사고는 다 현대차는 많이 올랐고 고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아차 쪽으로 가는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집단 사고가 그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약에 현재 가격에서 50% 오르잖아요. 그럼 기아차는 한 30에서 40%밖에 못 올라갑니다. 반대로 현대차가 고점 대비 한30% 빠지면 기아차는 40% 내지 5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 논리에 의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우주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현대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울러서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 엔화 초강세로 올라갔던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올랐던 파동은 외생 변수, 엔화 강세는 이제 외생 변수에 의해서 올라간 거. 이게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의 변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논리였죠.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에 3만 원 정도에서,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참 죄송합니다. 그 9,000원에서 이제 그 3만 원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랐죠. 하여튼 그 리먼 사태 이후에 그 반도체 가격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죠. 그 스마트폰이라는, 물론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로 이제, 그 애플 다음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하는데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갤럭시 혁명을 통해서 다른 어떤 그 소재 산업재, 조선, 철강, 기계 이런 것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차 혹은 이제 그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성장주에 대한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그 우리가 비중을 좀 두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죠. 자, 위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 테슬라고 아래가 이제 LG화학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거의 상승의 흐름을 이제 같이 했죠.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죠. 죄송합니다. 9월 달에 오죠. 9월 달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월 달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오르죠. 8월 달에 우리 뭐 소학 개미들이 또뭐 테슬라 주식을 또 많이 샀다 그러는데,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테슬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들, 대중들의 어떤 흥분 상태에서 거품이 이제 많이 끼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죠. 수급성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0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반등도 굉장히 세찼습니다. 제가 본다면 이제 그 장중 최고점이자 역사 최고점이 502달러를 찍었는데 502달러를 살짝
돌파하거나 혹은 500달러 부근에서 쌍봉을 찍으면서 이중 천정형이 되겠죠. 이중 천정형을 확인하고 다시 그 재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떤 정수를 본다면 뭐 61선이 이제 무너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비중이 좀 높은 분들은 따라가면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따라가면서 팔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테슬라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게 그 제법 많이 뭐 지금 하락폭 대비해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3분의 2가 아니라 한50% 정도, 2분의 1 정도라도 회복할 때,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크게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때는 뭐 물론 중장기로 접근한다면 사실 좀 끌고 가볼 만도 한데, 좀 단기적 차원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줄인다면 역시 그 가치 성장주의 투톱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LG화학의 조정은 이 그림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LG화학의 조정은 나스닥 기술주 조정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제가 오늘 그 월요일서부터 조금 버벅대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그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깜빡하는데, 이제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또 자주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는 그림 이제 LG화학과 이제 현대차인데,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사실 그 코로나 사태 급락 시점서부터는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그림 다음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 현대차의 그 월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보시면 또 얘기가 좀 틀려지죠. 월봉으로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역사 최고점이 한 27만 원대인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고, LG와 같은 경우는 역사를 고점 돌파하고 시세가 계속해서 나는 그런 구간이죠.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테슬라도 그렇지만 그 LG와 뭐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막판 시세에서 역사를 고점 78만 원을 찍을 때 대중들이 많이 흥분했고, 실제 대중들이 그 매수에 많이 가담됐어요. 이게 대중들의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주식 투자를 뭐 30년을 넘게 해봤는데요. 대중들이 열광하는 데서는 사실 그 주도주가 탄생하기가 굉장히 또 힘든 것 같아요. 대중들이 열광을 하고 흥분하게 되면 상당한 버블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그 버블은 꼭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너지기 이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기 직전 고점이 이제 14만 원 정도 부근인데, 14만 원을 돌파하는 파동하고 이제 물론 LG화하고 비슷한 파동이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별별 일 없어요. 14만 원 미만에서는 뭐 사실 그 여러 어떤 그 경기 민감주들하고 비슷했는데, 14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주도주로 시장의 어떤 그 자리매김했다, 등극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난세의 이제 영웅이 탄생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현대차가 오르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지나서라고 보면은 현대차가 크게 올랐다는 것은 역시 그뭐 LG화학이라든가 뭐 카카오, 이런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어떤 그 세대 교체,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이제 현대차가 부각되는 그런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그런 쪽으로도 좀 해석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듯이 시세의 논리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좌상향 쪽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썼는데, 지금 그 현대차가 15만 원 돌파하고 16만 원 돌파할 때그 파동하고, LG화학의 지난 그 6월 달 파동이죠. 40만 원을 돌파했던 파동하고 저는 이제 같은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요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정도 화면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월봉 비교를 하게 돼. 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좀그 공감하지 않을까, 뭐 공감하시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월봉입니다. 현대차의 월봉이고, 위에가 아래가 이제 LG화학의 월봉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역사 고점은 이제 돌파해버렸어요. 돌파해버렸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 최고점이 27만 2천 원인데, 그동안 이제 고점 대비 2012년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8년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8년 동안의 그 조정 그 가격 조정 이후에 드디어 이제 그 코로나 사태와 함께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죠. 초입 단계. LG화학 역사 고점 아래 단계죠. 앞서 이제 본 대로 이제 한 40만 원 부근하고 이제 갔다고 보는 거죠. 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 하여튼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할 때 출발점이 이제 2차전지 테마로 돌파했죠. 이게 이제 그 테슬라하고 이제 상승의 흐름을 같이 한 거죠. 뭐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뭐 여타 이제 그 중소형주들하고 같이 이제 돌파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시세가 굉장히 젊고요.
LG화학이 끝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9월 달에 이제 월봉상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10월 달, 11월까지도 주가는 이제 못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그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 멈춘다고 이제 보는데 상당 부분이 어떤 기간 조정 혹은 이제 혼조 과정이 10월하고 11월까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월하고 9월, 남은 9월하고 10월, 11월까지는 현대차 혹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연장선이 본다면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것들도 최소한 11월 달까지, 길게는 뭐한 연말까지는 일단 그 혼조 국면, 가격 조정 위에 기간 조정 및 혼조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뭐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교롭게 현대차 증권에서의 보고서인데요. 현대차 증권 보고서가 9월 18일자에 LG화학 보고서를 제가 이제 실적 그 재무제표를 제가 편집한 거고, 아래 거는 이제 그 역시 9월 17일입니다. 하루 전에 현대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 실적 표죠. 먼저 LG화학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8,960억이었거든요. 2018년도 보니까 죄송합니다. 2조 2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8,90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조 4천억이거든요. 2조, 2018년도 대비해서는 한 2천억 정도 증가하는 거고, 2019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턴어라운드 된 거죠. 그렇죠. 이때 구간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이제 2021년도도 좋은데, 20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과정부터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다소 둔화가 되고, 여기서 주가가 이제 많이 강렬하게 반응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였던 그 선반영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아래 그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그 2조 4천억 영업이익, 2019년도에 그 3조 6천억에서 2020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그, 4조죠, 4조. 그 작년에 3조 6천억에서 4조니까, 뭐 하여튼 그 코로나 어떤 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선방을 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를 보세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제가 4조 정도가 되고요. 뭐 4조에서 뭐 3조 8천억에서 4조 사이가 많이 나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상 영업이 6조가 넘거든요, 6조가. 이러면 실적이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50%가 되고 50%면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이 거의 40조에 육박하는 회사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라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기적과도 뭐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 사이클 자체가 LG화학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라든가 주변 상황 혹은 주도주 역학 관계에서 LG화학, 삼성 SDI가 많이 올랐고, 삼성 SDI도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1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온 사이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지 않고, 또 당연히 전기차, 수소차 이슈는 있었죠. 그러나 그 시장 맥락, 이 실적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상대적인 이슈가 이제 늦게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그 이슈가 LG화학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카카오 이런 것들이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래서 올해 예상폭은 한 15배 정도. 그리고 이제 PBR이 0.7배거든요. 0.7배면 여러분들 그 청산가치 일로 봤을 때 청산가치도 못 미치는 겁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PBR이죠. 주당 순자산 비율이 2.7배거든요. 폭이 30배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여러분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더 훨씬 더 크죠. 막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예요, 500조. 현대차는 지금 뭐 40조가 좀안 돼요. 39조고. 그런 것들이 요번 어떤 그 변화과정, 주도주 변화과정 속에서 현대차가 시장 내에서 어떤 그 가치 소외주 혹은 이제 그 가치 성장주로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아, 시간이 또확 지났네요. 자, 그 9월 21일자 지금 SK증권 보고서입니다. 위기에 강했던 면모, 이제 격차로 이어질 시점이다. 하여튼 그 코로나 이후에 안정적인 내수와 신차 효과, 그리고 경쟁 업체 대비 넘어선다는 아웃퍼폼이라는 게 이제 경쟁 업체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경쟁 업체를 능가하는 실적 개선이 글로벌 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판매 확대, 그다음에 수소차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치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뭐 이어질 것이다. 실적은 아까 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SK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한 3조 8,500억 정도 봤죠. 자, 그 9월 17일자죠. 9월 17일자 현대차 증권 보고서인데요. 뉴 이코노미 비언더 이제 우리가 비히클, 비어클, 비히클이라고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비히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운송수단, 뭐탈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송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신경제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목은 좀 상당히 잘쓴것 같아요. 자,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너지 전원과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 확장이 가능한 가치 사슬을 구축 중이고,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FCEV라는 게 퓨얼셀, 퓨얼셀, 퓨얼이 연료전지죠, 연료전지. 퓨얼셀 일렉트릭 비히클이죠. 수소차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BEV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일렉트릭 비히클. 비히클이 이렇게 발음이 이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활용한 생태계 확장으로 새로운 사업 가치가 반영될 전망이다. 자, 그 현대차그룹의 뭡니까? 그키 테이크어웨이. 이거 뭐 핵심 뭐 키라고 해야지. 핵심 줄임말, 키.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사업 가치 사슬 확장이 주목.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산에서 유통 차량 생산과 구독 서비스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재화된 역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그 제휴를 통해 확장해온 노키와 차별되는 요인이고, 기술 내재화를 통해 에너지 분야로 사업 확장하며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는 테슬라와 유력한 유사한 전략회사.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이런 거. 그러니까 현대차의 핵심은 사실 그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현대 하이드론 모빌리티와 이제 JV라는 것이 조인트 벤처죠. 통해서 유럽 내 수소 연료 전지차 기반 페이퍼 유스, 이거는 이제 그 사용하는 것만큼 지불하는 거죠.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고, 수소의 생산 과정과 요거는 이제 그 잠시 후에 또 말씀드려야겠는데, 특히 이제 그 상용차죠. 트럭 같은 경우, 수소차는 이제 그 상용차를 출발로 지금 그 유럽 시장, 특히 유럽 시장, 나중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뭐 선점할 예정이죠. 수소 시장 같은 경우 거의 뭐 현대차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뭐라 블루오션이라고 봐야 돼요. 블루오션. 수소의 생산과 저장, 유통을 포괄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수소 연료 전지 분야의 양산 가능한 소수의 그룹으로 에너지와 모빌리티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뭐 예정이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는 앞서 이제 그 SK증권에서는 3조 8,50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제 4조를 넘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건 이제 EGMP,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은 이제 그 MEB, 그리고 테슬라가 뭐였죠? 테슬라가 갑자기 생각났나요? 아, 모델이죠. 모델 Y죠. 모델 Y가 또 플랫폼 기술이죠. 자, 그리고 유럽차 시장 점유율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뭐한 14위 정도에서 14위, 13위에서 지금 4위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수소차 등 성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수소 트럭이죠, 수소 트럭. 자, 지금 이제 현대차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한 2.7% 정도, 제가 오늘 오전 중에 이게 자료를 캡처 잡고 만든 거라서, 자, 하여튼 그 현대차 같은 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 되고, 성장성이 없으면 존재하지, 성장성이 없으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서 굉장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또 수소차 지금 출발 단계지만 블루오션이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그 성장성,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니콜라 어떤 그 사기 논란이 요즘 굉장히 이슈화 되는데요. 거기다 반사 이익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 좀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니콜라가 수소차 기대감만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가까이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성장성이 가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8월 10일 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데, 이때 이제 주도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이제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 혼자 하면 참 외롭죠. 좀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주식을 이제 그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현대 투자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현대 투자가 뭐 성공 투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지기를 또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